큰 손자가 이제 대학생입니다.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기숙사를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학이 집에서 버스 한 노선으로 한 20분 걸립니다. 엄마 아빠를 처음으로 떠나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지금 룸메이트예요. 아주 재미있다고 합니다. 손자가 다니는 대학이 UBC입니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약자거든요. 아마 여기도 대학 캠퍼스일 겁니다. 삼면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한쪽은 바다로 면해 있습니다. 밴쿠버 지도를 보면 서쪽으로 볼록 나온 반도가 있습니다. 포인트 그레이 반도라고 하는데요. 그 대부분이 UBC 캠퍼스입니다. UBC로 갈 수 있는 큰 길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4번가를 따라서 왔어요. 이 4번가를 운행하는 버스도 노선 번호가 4번입니다. 지금 이 오른쪽으로는 UBC 인류학 박물관이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방대합니다. 지금 저희는 서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캠퍼스가 워낙 넓고 들어오는 길들이 많아서 딱히 UBC의 정문이라고 말할 곳이 없습니다. 이게 인의 신의 지. 중국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Turn left. Then your destination will be on the right. 왼쪽은 주차장입니다. 그럼 현석이는 국내에서는 걸어 다니는 거지? 저희 자동차 앞 유리는 깨끗할 사이가 없습니다. 저희 맥스가 놀고 젖은 털을 마구 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닦기는 했습니다. 현석아, 엄마가 내비 찍어준 게 여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로 돼 있어. 주차장이야. 어? 주차장 맞아. 근데 근데 주차장에서 널 어떻게 만나? 차를 세우라고? 아니 너가 글로 와. 너 바로 또 가야 된다면서. 그래서 아빠가 이쪽으로 와야 돼. 좀만 걸으면 돼. 그 앞에 작은 차 댈 수 없어? 댈 수 있지. 아니 할머니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바로 오른쪽 건물이야 들어오자마자. 근데 너 그 문 앞까지 못 나와? 문 앞까지 나올 거야 지금. 그럼 나와 있어. 근데
우측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긴 했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래, 어느 쪽인지 손가락으로 가려봐. 그래. 그래. 잘 지내. See you later. Bye. 순자가 감기가 걸렸답니다. 아픈 거 다 나으면은 그때 할머니 기숙사 보여드릴게요 합니다. 오래전에 딸이 유빗이 다닐 때 하굣길에 자주 데리러 왔었습니다. 주로 16번가로 다녔기 때문에 이쪽은 낯섭니다. 그 약 줬어. 어떻게 먹는 건지 네가 얘기해 줘. 이제 손자에게 약도 전달했고 오늘 월요일은 아들과 같이 드라이브하는 날입니다. 이제 다시 오등길 4번가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바로 왼쪽이 스페니쉬 뱅크 애견공원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오른쪽에도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 캠퍼스 벗어났습니다. 여기가 포인트 그레이라는 동네입니다. 아주 비싼 고급 주택이 많은 곳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